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성경 속 욥은 수많은 고통을 당한 뒤에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죠. 오늘 모실 분도 수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신한 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직업은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환자를 치료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시기도 했고요. 네.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는데 4개월 만에 돌아오는 굴욕을 맛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야,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인데요. 33년 동안 한센병 환자분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신 우리 복지피부과 의원 원장님이신 전종환 장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33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다고 소개에 올렸어요. 사실 그 한센병이란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좀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맞아요. 예, 예. 예전엔 그 나병이라고 불렀었죠. 예. 예, 우리가 성경에 뭐 문둔병이라고 읽기도 예. 했고.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센인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좀 많이 변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소록도 같은데 이렇게 지금 가보면은 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소록도 한번 안 가보셨으면 가보세요. 참 이쁘게 잘 해놨어요. 네. 나무들도 아주 이쁘고 그런데 그 바닷가 앞에 네. 근데 그 조경을 다 나 환자 저희 한센인들이 그걸 했어요. 직접 하셨군요. 네. 네. 그 한센인들이 그 감각이 없는 거 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처가 나고 곰고 뭐 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때 어느 순간 이게 이 손마디 뼈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죽어 쪼그라들죠. 어떤 소록돼 있는 환자 입원 환자를 한번 전에 가서 봤더니 다 없는 환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발가락도 그렇고. 걸을 때 띠뚱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고 그 편견 때문에 모함도 받고 그래가지고 참 억울하게들도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전쟁터 같은 때는 네. 어느 부분 그 마을에 한 조금 모여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싫으니까 전쟁터에 공산주의하고 내통했다 해가지고 그 군대 군인들한테 얘기해서 그냥 몰살시킨 그것도 있었어요. 모함에서.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어디 가서 개척을 해서 예. 하려고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 오게 예, 못 네. 예, 죽이기도 개척하고. 하고 뭐 예. 못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그 나환자들이 어린애 간을 먹으면은 낫는다고 그런 헛소문을 터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나 환자 봐가지고선 끌고 가서 죽인 것도 하고 그랬었죠. 사실은 아닌데. 아닌데. 네. 그런 그 편견과 그 모진 학대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차츰 사회가 좋아지면서 약도 좋아지고 네. 그 살기가 좀 좋아지니까 이제 차츰 나 환자들 대하는 태도도 좀 좋아졌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심했던 분들은 이제 돌아가신 분도 많고 네.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그렇게 뭐 외면상으로 잘 보이지를 않고 예. 정상인하고 비슷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죠. 지금은 이제 신규 환자는 없는 건가요? 거의 없어요. 예. 제가 환자들이 한 5,500명 정도 그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진료를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진료를 이제 하고 진료가 이제 지금은 거의 전염력이 없으니까 이제 추적 관찰만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네, 검사하고.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예, 걸 예, 알게 됐네요. 네, 예. 아니 요즘 장로님한테 진료 받으려면은 줄 서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 제가 조금 많이 아팠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고 그래서 그 이 환자가 그 나하고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이 선생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제일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할 거 네.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환자를 좀 치료해야겠다. 아유. 그런 생각을 했죠. 훌륭하십니다. 그 또 하나님이 그 다른 데서 치료받고 여기 와, 뭐, 안 치료 안 하다가 여기 와서 치료받고 낫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남자들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네.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랑할 만하십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예 자랑하실 만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예. 치료를 해주신 그러네요. 것 같아요.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많이 아프셨다고 했는데 어디가 네. 편찮으셨어요? 저는 이제 결핵을 좀 많이 알았어요. 예. 어릴 때는 한 돌 때는 어머니 그 얘기로는 폐렴으로 죽다 살아났다고 그랬고요. 아. 고2 때 이제 결핵을 알아가지고 각혈을 해서 그 1년 반을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쉬었죠. 쉬면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쉬니까 마음에 남하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혼자 외톨이 되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1년 반 후에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중3 때 제가 그 슈바이처 전집을 입고 네. 나도 이 사람처럼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1년 반이나 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예. 아프기 전에는 그래도 꽤 했거든요. 네. 근데 따라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의대 시험 보려니까 조금 그 선에서 좀 떨어져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수학 문제 하나 틀리면 들어가고 떨어지고 판가름이 됐어요. 네. 네. 그때 당시 그 수학이 여섯 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만 틀려도 다른 거 다 100점 맞아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가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푸는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네. 예상 문제 해가지고 20 문제를 딱 해서 줬는데 네. 거기서 다 나왔어요. 와. 그 친구 좀 소개시켜 주시면 그안 됩니까? 지금, 지금 소개받아서 뭐 할 거예요? 지금 받아서. 아, 지금이라도 만학도 했고. 지금 받아서 뭐예요? 천국 가셔야 되는데. 천국에 가 계시네요. 그리고 다른 과목이 안 돼서 안 돼. 아, 그럼 안 되겠군요. 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교 본과 3, 4학년 때 또 이제 아팠죠. 아. 어머. 근데 뭐 육체적인 고통보다 성경적으로 또 궁금한 게 많으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는데 네. 어떤 것들이 이렇게 궁금하셨어요? 저희 집이 제가 4대째예요. 네. 믿음이. 외할머니가 아주 잘 믿고 그래서 저기 어릴 때 같이 외할머니하고 자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그냥 얘기하듯이 하면은 들으면서 자고 네. 그래서 그 외할머니 덕분에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네.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돼서는 혼자서 예. 지금의 큐티 같은 거를 예. 학교 갔다 오면 한 20분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20분씩 그렇게 했어요. 예. 나름대로 예.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중3쯤 고1쯤 올라갈 때쯤 되니까 성경에 기적 같은 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홍해를 모세가 가르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이런 것들이 믿고는 싶은데 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네.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이는데 그런 기적적인 면에서 안 받아주니까 저 상당히 이제 괴로웠죠. 그래서 그 저기 용수철 이렇게 딱 누르면은 더 눌렀다 딱 놓으면 탁 튀잖아요. 네, 네. 믿어야 되는데 콱콱 누르면은 누를수록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런 거예요. 더 세게 튀어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한 2학년 때쯤 되니까 아이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예. 하나님 나 잠깐 교회 떠나겠습니다. 네. 그 이 교회 떠나서 좀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더 잘 이렇게 믿게 될 때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핑계대고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좀 떠났죠. 네. 예. 그래가지고선 그 본과 4학년쯤 되니까 결핵도 오고 또 살면서 사는 게 참 무의미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흉부에 사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네. 잠깐. 그래서 내가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자고는 어쨌든 다시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믿으려고 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다. 자고는 어쨌든 다시 교회로 가자.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인턴 레지던트 들어가면서 1년 인턴 1년 차 하면서는 이제 그때 당시 저희 때는 거의 365일이 병원에서 그렇죠. 살았어요. 다 여기 칫솔 꽂고 다니시고 예, 예, 아, 예. 바쁘니까 예, 거기서 살으니까 이제 잘 그 교회 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제 마음만 이제 그쪽으로 다시 향했죠. 네. 떠났다가 제 마음만 향했는데 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이제 그 간염을 갖게 됐죠. 간염이요? 간염. 간염. 간염이요? 예, 예. 예. 피부과 그 피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B형 간염인 환자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직 검사를 그 하다가 내가 찔려가지고 아이고. 그게 이제 B형 간염을 걸렸는데 예. 급성으로 와가지고 그게 그 간 그 수치가 0에서 40이 정상인데 4000이 됐어요. 그러면 100배가 넣었죠. 네. 간이 거의 다 녹아내릴 듯이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그 눈이 이게 녹색이 황달이 오니까 이제 그 쓸개 색깔이 녹색이거든요. 예, 예. 그 녹색 눈을 보니까 녹색이더라고요. 어머. 그때 당시에 텔레비에서 그 드라마 외국 드라마 중에 M. 녹색 외계인이 예, 예.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색깔이 내 눈 색깔하고 비슷하네.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밥은커녕 물도 안 들어가고 네. 그래가지고 입원을 해서 이제 링겔 주사 맞으면서 치료하는데 네. 그 제가 거기서 좀 더 악화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직은 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 앞에 그 이 생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왔던 그 이런 그 공부, 지식, 무슨 돈, 건강, 명예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그동안 내가 이 아프고 죽기 전에 그게 필요해서 그게 내가 그런 거를 위해서 살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했지만은 지금 나는 죽느냐 사느냐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이제 죽음이 있으면은 내가 죽고 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온전히 뭐 믿었고 또 그동안 믿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도 짓고 뭐 이랬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 이 정도는 내가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입원해 있으면서 그 신약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신약을 읽고 있는데 이 마음에 이게 마음이 유리잔 같다면은 그 유리잔에서 이렇게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솔솔솔솔 이렇게 물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뭐지? 그러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이게 또 다 빠지고 나니까 아주 맑은 물이 들어와요. 네. 그거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느낌인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되니까 정상으로 40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네. 살아서 이제 집으로 와서 한 달을 이제 더 요양을 하는데 네. 그때 그 창세기를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네. 창세기 1장 2절, 1절 2절에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시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시니 운행하는 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내 가슴에 그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홍해 조금만 홍해까지 그런 거 못 저게 갈리시겠냐. 죽은 사람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도 만드는데 죽은 사람 뭘 못 살리겠냐. 내가 왜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민을 하고 그렇게 괴로워했지. 그런 생각이 되면서 막 이제 회개가 되고 이제 통곡이 됐죠. 그게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죽고 사는 데 앞에 서니까 예, 겸손해진 거예요. 네. 내 머리, 내 그거 머리 따지고 이런 게 교만한 거였는데 그 교만이 벗겨지고 겸손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한테 들어오는 거죠. 주고 싶어도 그게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게 내한테 들어와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통곡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쭉 읽고 나는데 그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숨이 차면은 좀 읽는 건 내려놓고 이제 회개하고 그럼 가슴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또 읽으면 또 막 올라오고 회개하고 한 열 번을 그러더라고요. 우와. 그 사이에 막 이 간 쪽으로 뜨거운 게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내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몸이 등도 뜨거워지고 해서 몸이 더워져서 이렇게 그런 후끈후끈한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쪽만 뜨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치유한다고 들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날 여기 치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져왔던 약은 이제 안 먹고 한 달 동안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을 다 읽었죠. 쉬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 시작하게 됐죠. 예. 그러고 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다 와닿게 되죠. 네. 예.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의학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멋있어요. 이렇게 의사 가운 입고 막 이렇게 전문의들 다니시면 멋있진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제 처음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제 배치를 받게 됐어요. 예. 근데 배치를 받는 게 그 도립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한국한센복지협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치받기 전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도립병원 보내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그게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으니까.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에 내가 그 인턴 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얼떨결에 서원 기도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몸이 좀 약하니까 피부과를 하면은 그래도 내가 내 몸을 견디면서 이거는 맞추겠다 생각이 들어서 피부과를 남게 해주면은 내가 이 그 한센병을 피부과에서 관리를 하니 치료를 하니까 그 한센병을 환자를 한센인들을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떨결에 기도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부과는 들어갔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토치도 안 틀리고 그 똑같은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나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래가지고선 아니라고 나 저기 그 협회 안 가고 도립병원 보내달라고. 그러고선 한 30-40분을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하듯이 뗐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만 답답하고 힘들고 잠은 쏟아지지. 그래서 아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는 저 협회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진짜 협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협회를 가서 3년을 이제 환자를 보게 됐죠. 아니 참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이제 한센병이 심각할 때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냄새도 좀 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이제 신환들이 많이 생기고 피부가 이렇게 그
저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서 궤양도 많이 생기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만났던 환자가 이제 그 팔에 이렇게 뻘거면서 진물이 막 났던 환자예요. 근데 이게 그 신경을 부었는지 어떤지는 이제 만져봐야 되거든요. 저걸 만져봐라, 만져봐라. 네, 아,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이해가 돼. 네. 이게 첫 번째 환자. 네. 근데 내가 이걸 안 만지면은 내가 여기서 못, 진료를 못 하는데. 의사인데. 네. 그래가지고, 아예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만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만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걱정은 하면서도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괜찮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럼이 없이 이제 하게 됐죠. 거기 가면은 이제 그 환자들이 그 진료하고 나면 점심을 사줘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찌개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수저 넣어가지고 같이 먹고 이제 그렇죠. 커피 탓, 자기네들이 커피 탔던 것, 그 커피잔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슉 던지고서 거기다 타지고 그러면 먹고. 아, 같이 그냥 숟가락 넣고 드시고. 숟가락 먹고 이제 뭐 다 손 악수하고 뭐 그렇죠. 하고. 이제 나는 아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은 아닌데 나는 워낙 약했기 때문에 걱정은 했지만은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안 걸렸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구나 생각이 되니까 이제 스스럼 없이 이제 그 환자들을 대할 수 있었죠. 그러셨군요. 그 뒤로 이제 말라위 선교사로 설교지로 떠나셨어요. 특별히 선교지로 떠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야 회개하고 그 이제 그 천국을 있다는 걸 확신하고 천국 이때 그걸 경험하면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냐면 그 전까지는 천국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그 닥쳤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에 모든 게 다 빠져 있었는데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근데 나만 그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게 서로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는 산부인과 병원인데 그 산부인과 병원이라서 내가 피부과인데 산부인과 가서 되냐 했더니 거기 그 주관하신 그 목사님이 그 현지인 목사님이 괜찮다 의사면 된다. 그래서 갔더니 가서 보니까 피부과 의사가 가서는 안 될 자리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가나 수술하는 의사가 있어요. 외과 의사나 왜냐면은 그 밤에도 서로 돌아가면서 그 저기 뭐야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데 나는 못하잖아요. 그 얘기를 가서 있어 보니까 내가 짐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선교 본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나는 여기 맞지 않으니까 나를 그 나 환자 보는 저기 한센병 보는 대로 좀 보내다오. 그리고 여기는 그 산부인과 의사나 외과 의사를 보내다오 했더니 안 된대요. 그게 그 계약이 있어가지고 그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알았다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죠. 나오고 4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마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요? 빨리 너무 일찍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그 4개월이 진짜 그 아주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고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니까 이제 뭐 선교 마인드도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느니 선교가 했던 저기 그 선교비 내놓으라더니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주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죠. 이거 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는 않고 하나님 뜻이니까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한 5년 준비해서 갔는데 한 4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4개월 만에 돌아오게 하시냐. 그리고 왜 소리 그 사람들한테 그런 안 좋은 소리도 듣게 하시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네.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었죠. 네. 뭐 그건 누가 하나님이 귀에 들려주나요? 안 들려주지. 네.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팠어요, 많이. 아, 또 아프셨어요? 예. 막, 피오줌도 넣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CT도 찍고, 뭐, 했는데 병은 없더라고요. 근데 예.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서서히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랬겠지만은, 그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오래 있었으면은 내가 약했기 때문에 일찍 죽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백시키지 않았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한센인들에게 다시 돌아오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다시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센인들을 맡긴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소원 기도할 때는 네. 나 환자를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내 마음에는 개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 환자들한테 도와주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네.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네. 말로는 안 했어도. 네. 근데 하나님은 너 돈 필요 없어. 네. 네가 직접 가서 치료해. 그걸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실하게 알았죠. 네. 그래서 아 이제는 그 한센인을 위해서 치료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죠. 처음에 한센인 치료했을 때랑 또 다시 돌아와서 치료하셨을 때는 좀 마음이 많이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극진하게 그렇게 치료를 해서 감동받은 환자도 있었다고요. 그 한센인들 보면은 조금 그 마음이 겸허해져요. 예, 환자를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도 다 있구나. 어떤 환자는 그 환자들 그렇게 손도 짧아지고 네네. 발도 짧아지고. 네네. 또 이게 그 나병이 나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예. 나반응이란 건 나균이 죽으면서 이게 그 갑작스럽게 염증이 있으면서 이게 그 붓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 눈이 이게 부으면서 가라앉으면서 눈동자가 딱 달라붙어서 조리개 역할을 못 하니까 빛이 조그맣게만 들어오죠. 그러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이 그 산 저 위에서 뽕나무를 키우면서 누에를 굿즈를 이제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를 이제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올라가서 가방 들고 올라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띠뚱띠뚱 걸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어떤 환자는 이제 그 50대 된 그 여자분인데 주변에 나 환자도 전혀 없었었는데 자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떨리고 막 거의 그냥 그 이렇게 창백해질 정도로 막 두려워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막 떨듯이.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잘 설명하고 예, 치료하면 낫는 병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치료하면서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근데 또 치료하다가 또 약에 대한 부작용이 또 생겨서 또 약도 바꿔주면서 또 치료도 하고, 또 그 나병 약이 이렇게 먹으면은 얼굴이 이게 검붉게 되는 착색되는 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얼굴이 그래서 이제 그 얼굴도 그 좀 그 자꾸 신경 쓰인다 해서 이제 그 레이저로 또 해서 없애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날 그 남편이 네. 그 금메달 올림픽 때 하는 금메달 같은 동그란 거를 네. 진짜 금이더라고요. 그거를 올림픽 때 하는 그 띠의 색깔로 해서 이렇게 난 와가지고 선생님 일어나세요 하더니 이거 저기 받으세요 이게 씌워주더라고요. 여기 선생님 이름 있고.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드림 이름에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느낌이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줘서 고맙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씌워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하나님이 나 환자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네가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뭐 처음에는 싫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곤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을 봐준 것이 좀 그 고맙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위로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감동이 됐었죠. 그때. 네. 네. 지금도 생각하시면 눈물이 나실 것 같은가 봐요. 이제 뭐 정말 금메달을 받으실 만한 국가대표 의사 선생님이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장로님께 반평생을 이 한센인들을 돌보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그 환자를 보면은요, 네. 개업도 잠깐 한 적도 있긴 했어요. 한 네. 1년 반. 근데 그 환자를 볼 때 그 개업을 하면 자주 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아. 네. 그 많이 하는데 더 있다 와도 되고 그랬는데 너무 자주 오게 할 수, 근데 개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하면 없죠. 또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환자로서가 아니라 손님으로 자꾸 손님을 네. 불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무슨 레이저 같은 걸 하면 네네. 비싸게 못 받겠더라고요. 선생님 받으셔야죠. 레이저 그 리스크가 얼마인데요. 근데 못 받겠더라고요. 치료하는 리스크가 얼마나 비싼데요. 권장로님. 못 받겠더라고요. 비싸게 받아야죠. 보통 다 그렇게 받잖아요. 지금도 많이 못 받아요. 딴 데는 엄청 비싸게 받아요. 예. 아, 정가가 가야겠네.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정가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정가가 어디 있어요? 부르는 게 값이죠. 부르는 게 값이죠. 부르는 게 값이죠. 동네 시세가 있죠. 동네 시세가 있죠. 이 예. 피부과가 어디 동네에 있느냐에 따라서 따라, 그 동네 예. 피부과가 받는 예. 시세가 있는 거죠. 피부과 청담동, 진짜 청담동에 있으면 청담동 가격이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받는 거하고 수원에서 그렇죠. 받는 거는 차이가 나요. 차이가 있죠. 아. 임대료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서 받는 거하고 수원하고도 또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조금 받으니까. 예.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네. 못 받겠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게 개업의 체질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네. 개업하지 않고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이걸로 서원 기도해서 아. 일이 오게끔 했구나. 그런 네.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러시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환자 아저 한센인들을 치료하면서 그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네. 항상 그 겸허해지고 그런 것이 참 좋더라고요. 네. 아 그래 꼭 그 내가 희생만 한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네. 또 나한테 맞는 곳에서 그 진료를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장로님이 많이 어린 시절부터 병마와 싸워왔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시고 그래서 많이 못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런 마음, 그 본인이 겪으셨던 아픔이 있으니까 환자들을 대하는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보통 이게 피부과 환자들이 그 정신적인 환자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요. 그리고 면역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잠을 늦게 자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일찍 자라고 그러고 네.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한다고 안 받아지나요? 그렇죠. 다 받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좀 심한 사람들은 이제 붙잡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지 않냐. 그거는 그 우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라. 나 지금 이렇고 힘들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를 해라.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걸 자꾸 얘기하라.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예. 하나님 마음이 예,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성경은 그냥 성경 글이 아니고 이걸 믿으면은 이게 나의 내게 힘을 주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생명력이 있어 내 병도 치료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믿어보시라고. 네. 그 아무도 그건 못한다. 당신도 못하고 옆에 사람도 나도 못한다. 그 본인이 나으려면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으라. 그랬죠. 예.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런 예가 하나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예. 94세 된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예. 며느님은 목사님이신데 모시고 예. 왔어요. 며느님의 인터넷 뒤져가지고 우리 병원에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할머님이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치료해 주면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해줄 거래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암이에요. 아. 이게 헐었어요. 이만큼 탁구공만한 그보다 크게끔 헐었는데 그래서 그거 암인데요. 여기서 치료 안 되는데요. 대학병원에 가세요. 그랬더니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도 하고 예, 다 하셨어요. 암병원에 암센터도 가고 다 했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가시라고 잘 드시고 그냥 계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요. 거기서 안 되면 나도 못해요. 그냥 잘 치료는 내가 해줄게요. 그래서 소독을 해주면서 이제 그 감염되지 말라고 좀 그 항생제도 좀 주고 그랬죠. 근데 6개월 만에 나버렸어요. 아, 그게 없어요. 진짜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거는 하나님이 할머니가 그렇게 믿고 낫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준 것 같다. 이거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낫게 해주고 싶어서 낫게 나은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이게 낫고 안 낫는 것보다 할머님 그 믿음이 중요했던 것 같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랬죠. 예. 네. 아, 훌륭하시네요. 아니, 네. 저도 깜짝 놀랐고, 그 낫고 안 낫고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크게 그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네. 하나님 마음이죠, 뭐. 그러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은 천국 의학을 공부하신 사람 입장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직 좀 불확실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우거하다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런 그런 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서 잘 살았어요. 네. 잘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잘 살면 거 보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예. 천국이 있다. 그걸 늘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천국만 보고 막 나는 몰라 이 땅은 그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러나 여기에 마음을 더두질 말고 나는 언젠가 천국 갈 사람이다. 그러니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자주 아프시고 결핵이라는 병 엄청 위험한 병이기도 하고 전염도 되고 막 이런 병에다가 나중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셔갖고 정말 그 큰일 날 뻔하셨는데 그렇게 몸이 약한 분을 한센병을 전문으로 네, 치료하시는 그러네요.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그렇죠. 생각으로는 가장 건강한 사람을 그런 일을 맡겨야 될 텐데 그래서 아 장로님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런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보님 잘 들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우리 선생님의 인생을 들으면서
순종이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실 테니 저 순종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바칠 때 올라갔을 때 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의 가시는 길에도 순종하고 갔더니 주님이 계획하셨던 게 있던 것처럼, 저도 오늘 과연 내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나?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나? 라는 걸 오늘 좀 많이 깨우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장로님도 가끔 화 나실 때 있으세요? 화를 한 번도 안 내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내주죠. 아니요. 내실 때 있어요? 아니, 같이 누가 확 끼어들면 화 나세요? 어떻게? 그렇죠. 아니, 너무 선하셔서. 웃으실 때도 그렇고 너무 선하셔가지고. 우리가 각종 뉴스를 보고 너무나 답답한 소식들을 접할 때 너무 사실 온 국민이 분노에 차 있잖아요. 다들 분노에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모두 들려오는 소식들이 분노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막 확 올라올 때가 많아요. 있으시군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우리 장로님은 슈바이처 책을 읽고 슈바이처처럼 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슈바이처처럼 만드셨다라고 저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뉴스 속에서 세상은 정말 말세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하는 그런 낮은 곳에 오늘 장로님과 같은 분들을 다 하나님께 세우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료하고 계셨구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관심받기에 위치해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다 곳곳에 숨어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장로님 외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더 그렇죠. 험한 곳에서 또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장로님 정말 평생을 이렇게 한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누구를 저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고,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로님의 모든 비전과 하시는 일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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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